분명 돌아올 겁니다. 오, 나침반가 저기 생겼네요. 가게주한테 가보자. 뭐지? 보증서 달라고. 보증. 친한 사이에도 보증서 주면 안 된다는데 가게 주인이 보증을 써준다니.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가자. 가게 아저씨가 나한테 보증 서줄지도 모르겠지만. 깐깐한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 그지? 아니면 이제야 금고가 따지나 설마? 그럴 수도 있지. 돈을 훔쳐가는 거야? 따라가자. 가봅시다.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물건이나 좀 훔치는 날에는 다리 멍게를 몰라치려볼까? 우린 현금만 받아. 이런. 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현금만 받는다니까. 원하는 게 뭐야? 신용장 하나만 개설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있을까 하는데요라고. 자네 직장은 있어? 그거야 물론이죠. 아, 그럼 좋아. 내 장부를 가져올 테니까 말이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 해적이지. 알았다. 이걸로 몇번 돌리는지 보는 거 아니야? 뭐야? 따다닥, 오공 따다닥, 오닥 따닥, 오닥 딱. 딱. 저구만 봤어 이제. 어디 보자. 자네 직업이 뭐라고 했지? 그러고 포 마시고 냄새 풀풀 풍기는 행적. 저는 유령 서커스의 고개단원이에요. 내가 페투치니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럼 그 우스꽝스런 말투는 어디 간 거지? 그 우스꽝스런 신발은 또 어디다 뒀고. 안정적인 직장을 진짜로 구하려면 그때 다시 나오라고. 이거 아닌데? 뭐야? 다시 봐야지. 딱딱딱딱딱딱. 간단하네.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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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저씨, 이제 다시 소드마스터 가볼래? 난 잠깐 할 일이 있어, 이 가게에서. 필요한 건. 저는 멜레에서 최고의 홈쌤, 소드마스터를 찾고 있어요. 내 놈이 그 속임수에 또 속을 줄 알고. 아이, 한 번만요. 이번에 진짜 한번 훔쳐갈게요. 약속하죠? 좀 멀긴 하지만 못 다녀올 것도 없지. 딱한 번만이야. 곧 돌아온다고. 잘 가시죠, 아저씨. 눈은 똑바로 뜨고 있으마. 이 쪽제비 같은 녀석아. 어떤 짓은 하지 말라고. 갑시다.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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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영감이 사라졌어. 딱. 반대로는 어떡해? 그러게. 반대로 어떡하지? 뭐가 있나? 당기기니까 밀기. 아, 밀기인가? 뭐야? 왜안 돼? 당기기를 한번 써봐. 이게 리셋이구나. 아, 리셋이구나. 당기기, 밀기. 아, 아, 밀기. 밀기네. 이게 따로따로. 밀기는 뭐야? 푸시. 밀니까 푸시니까 피, 아닌데 픽인, 픽업인데. 큐? 아냐, 아냐. 여기서 훔쳐갈래. 여기서부터 따다닥이니까. 이렇게였지. 따고, 아니야, 밀기. 아니야.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지금 이렇게 돌았잖아. 리셋 다시. 이게 당기기가 이렇게 도는 거네. 이렇게였나? 아니지,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지. 아, 반대로? 아, 그냥 당기기에서 누르면 되는데. 둘, 스톱. 여기서 반대로 돌려야 돼. 반대로? 한번 더.
밀기. 여기서 다시 당기기로. 당기기. 어? 뭐야? 당기기로 바꿨어야 되네. 아, 그런가? 다시 리셋. 당기기로. 돌려. 하고 밀기. 여기서 돌 당기기. 당기기로 한 번 더. 다시 밀기. 오케이. 오, 응. 알래 이제 증서상자밖에 없잖아. 뭐야 저기에서 증서 딱 한 개 있었던 거야? 됐다 가자. 안 적어도 되나? 해주면 되겠지 뭐. 갑시다. 맵으로 간 게 없어 이거. 역시 옛날 게임이야. 나는 그래도 피랑 막 헬프랑 이런 거 다 있잖아. 갑시다. 나가면 되죠. 다시 가자. 좋았어. 날로 만든 보증서로 사기꾼인데? 영감의 재산을 탕진하겠어. 역시 해적이야. 어우 안녕하신가? 또 만나서 반갑다구. 돌아올 줄 알았다니까. 결국 다 돌아오게 됐거든. 왜 다들 다시 돌아온지 알아? 이 패드를 한 번만 둘러보시라.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없는 게 없다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라니까. 아 저 검은 배 저기 있지 멀쩡해 보여. 이번엔 또 어떤 걸로 구경해 보실까나? 아 그 싸구려 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무렴 그렇지. 너무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지 이거. 따라오라고. 싸구려 배인데 저기 제일 멀쩡해 보여. 구멍이 안 났어. 그 스즈키키에 대한 얘기가 꽤 그럴싸했나 보지.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까. 내 돈은 말이야. 상점주 할아버지가 서준이 신용장도 받아주나요? 아 물론 이제 스텔의 가게에선 신용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자의 신용불량 과거의 신용불량자였거든. 이혼을 했어. 상습적 도박벽도 있고 내가 나눠서 너 니라서 감히 차별화될까. 상점 주인이 신용차를 써줄 정도로 널 신뢰한다면 말이야. 번듯한 직장에 안정적인 수입원은 당연히 있을 테고 말이야. 안 그래? 아이 그럼요. 자 우리 그럼 슬슬 본론으로 돌아가 보실까. 내가 이별을 원하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내가 팔고 싶다는 걸 내가 한다는 것도 내가 알고 그래서 말인데 옵션 상황들은 어떤 게 있죠? 옵션이라고. 옵션 상이 궁금하시다. 좋아. 이 아가씨는 옵션에 한도 끝이 없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내가 현장에 달린 김소림 방지 열선 얘기는 해줬던가. 이야 그거 저거 쓸만하겠는데. 제값을 톡톡이 하고 말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판매기에다 입이 다 보암시켜놨지. 잠깐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ABS 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줬던가. 이야 그거 저거 쓸만하겠는데요? 도대체 옵션이 뭐가 있을까? 제 값을 톡톡이 하고 있고 말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판매가에다 입이 다 보완시켜놨어. 잠깐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파워스티어링 방향타에 얘기를 해줬던가. 파워스티어링. 이야 그거 저거 쓸만하겠는데. 제 값을 톡톡이 하고 말고. 안 그래도 내가 판매가에다 이미 다 보완시켜놨지. 잠깐 그게 또 다가 아니라고. 내가 구급 벨로천으로 만든 돛커버에 대해서 얘기해줬던가. 오 그거 정말 쓸만하겠는데. 제 값을 톡톡히 한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판매가에 다 포함시켜뒀지. 잠깐 또 요것뿐만이 아니라고 내가 원터치 자동 광고 설정 시스템은 얘기해줬지.
이야, 그거 정말 쓸만했는데요? 제 값을 톡톡히 한다고 내비게이션은 꼭 필요해.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판매가 이미 다 포함시켜놨어. 그뿐만이라 하나 더! 내가 브루고뉴 와인 괴짝으로 만든 고급 원목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나? 야, 엘리베이터도 있어. 아니 뭐 층수도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이제 옵션 사항 얘기는 그만하죠. 좋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얼마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좋았어. 얼마를 생각하지? 2008? 2008에 살게요. 좋아 좋아, 바닥부터 시작해보자 이거야. 나도 시간이 많으니까. 다음주면 새 물건이 잔뜩 들어오게 돼있어. 지금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거든. 내 입에 풀칠 못하는 일이 있어도 200만원 꼭 팔아야 한다니까. 아저씨는 얼마쯤 생각하고 있었죠? 깎을 거 다 깎고 딱 18,000원. 오늘 당장이라도 이 멋진 배를 탈 수가 있지. 귀가 솔직하지 않나? 18,000원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관도요라고 하고 튕겨줘야 되지 않을까? 한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애가 는 털어 모습을 좀 더 지켜보고 싶은데요? 뭐 그래 뭐 까짓거. 어떻게 이게 뭐 내 전직인걸. 잘 생각해봐, 한 얼마 정도에 이 배를 타고 저 드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오늘 당장 말이야. 에이 관대요. 어차피 이 배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지. 그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화내지 말고 거기 서보라고. 역시 우리 다시 한번 말을 잘 한번 해보자고. 됐어요 스티언, 저 갈래요. 좋아 좋아, 천천히 따져보자고.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이거 참. 그럼 안녕. 아, 여기에서는 튕기면 안 되네. 저기서는 받아줘야 되네. 저기서는 받아. 밀당을 했어야지. 혹시 내가 명함 한 장 줬나? 여기 있다. 혹시 모르니까 한 장 더 줄게. 고마워요. 지금 밀당이야. 한번 튕겼으면 저걸 해야 돼. 다시 올 줄 알았어. 저 아름다운 자태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던 거겠지. 자, 우리 아가씨를 한번 더 감상해볼까? 역시 모든 걸 말빨로 해결해야 하는 주인공. 그러니까 두 번 튕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튕겼으면은 한번 져줄 때도 있어야 돼. 자, 그럼 슬슬 본론으로 돌아가볼까? 너도 잘 알잖아, 요즘 이런 명품은 더 이상 만들지가 않아서 구입할 수도 없어. 과연데요? 어차피 이거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화내지 말고 거기 서봐. 자, 다시 한번 잘 해보자고. 뭐? 아저씨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맞고 말고. 자, 무슨 얘기 중이었더라. 아 맞다, 솔직히 털어놔봐 친구. 다 내 집사람 문제 때문이지. 새 배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안 쥐니 또 무슨 바가지를 갈까 그게 두려운 거야. 그렇게 쫄아서 해야 되겠나. 당장 맞서라고. 아내도 그 대담한 모습에 감동할 거야. 자, 그리고 이 배를 보는 순간 내가 더욱 사랑스러워 보일걸. 자, 날 믿어보라고. 다시 한번 얼마쯤? 아저씨 그럼 얼마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깎을 거 다 깎고 8,500에이트로. 자, 내일 당장 이 멋진 배를 탈 수가 있다고. 귀가 솔깃하지. 아니야, 나간다고 그래야 돼. 간대요. 어떻게 외모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아, 그러지 말고 잠깐만. 아이고 성격도 급해라. 화내지 말고 거기서 잠깐 기다려봐. 우리 한번 다시 잘해보자고. 뭐? 아저씨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야 되는 거네. 물론 맞고 말고. 자, 무슨 얘기하기 중이었더라. 아 맞다, 이해를 못하겠네. 분명 이 배가 마음에 드는 건 내가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야. 아저씨 얼마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 깎을 거 다 깎고 8,400에이트만 내면 오늘 당장 이 멋진 배를 탈 수 있지. 귀가 솔직하지 않나? 관대요. 어찌 배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알았어 알았어, 마음대로 해. 내가 눈 하나 깜짝한 거 봐보라고. 좋아 좋아, 천천히 따져봐.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고. 8,400이 최대네. 그러네.
8,400으로 어. 그럼 사야 되네. 아, 명함 주는 걸 깜빡했네. 하,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겨우 8,000 얼마 못 깎았어? 어, 그러니까. 8,400. 좋아. 다 알고 있었다고 올 걸. 저 아름다운 자태에 내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겠지. 따라와봐 우리 아가씨를 한번 더 감상해보라고. 가격을 물어보고. 육체파가 아닌 입체파라고? 그건 도대체 뭐죠? 이해님 사기 잘 치실 듯한 더빙이네요. 자, 그럼 우리 슬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망 같아서 말이야. 안구 주위에 시운전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싶은데 우리 보험회사가 죽어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건 안 된다고 말이야. 아저씨랑 얼마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그니까 깎을 거 다 깎고 8,400 게이트 내면 오늘 이 멋진 배를 탈 수 있어. 솔깃하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좋았어. 얼마를 생각하지? 5,000? 아, 걔 알았다고요. 5,000! 그치만 이게 정말 제 한계라고요. 그래, 아까보단 조금 낮기는 한데 여전히 어림이 없어. 그것보단 더 부를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자, 난 다 자네의 편이라고. 다만 우리 사장님 양반이 워낙 구두쇠가 되나서 옵션을 빼야 되나 보다. 옵션 사항들은 어떤 게 있죠? 내가 부르고 뉴이견은 그 엘리베이터를 얘기해줬나? 그런 쓸모 작도생이 없어도 그 말이잖아요. 그래 뭐 솔직히 뭐 그건 너무 과소비긴 해. 잠깐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인조 원몽문이 외병 마감제는 얘기해줬던가? 그런 쓸모 작도생이 없어도 그 말이잖아요. 하, 뭐 말리진 않겠다만 말이야. 내가 그걸 모르는 건 따개비들이 인조나무는 질색을 해요. 잠깐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현장에 달린 그 김서림 방진 얘기 냈나? 그런 쓸모나 종사진이 없어도 그 말이라고요. 좋으실 대로. 대신 나중에 빙하 같은 데 부딪혀서 확 죽어버려도 난 내 욕은 하지마. 잠깐 또 하나 있지. ABS 다시 시스템은 어떤가? 그런 쓸모 작동사는 없어도 그만이라고요. 아, 이래서 안전불감증으로 밀어내시겠다. 잠깐 또 그게 다 아니라고. 파워 스트링은 스티어링은 어떤지. 그런 쓸모 작동사는 없어도 그만이라고요. 아, 배가 물에 뜨기만 하면 장땡이다 이거지. 과연 그럴까? 잠깐 그게 다가 아니라고. 천은 벨로 천으로 만든 도커버는. 승무원 작동사리는 없어서 된다고요. 에이, 무게를 좀 줄이시겠다. 뭐 다 좋다 이거야. 대신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난 책임을 못 진다고. 잠깐 그게 다가 아니라고. 원터치 자동 항로 설정 시스템은. 승무원 작동사리는 없어도 그만이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구두쇠라는 건 이만하다 아냐. 잠깐 그게 다가 아니라고. 엘리베이터는 얘기해줬나? 뭐야, 이거 했던 거 같은데? 그럼 쓸모 작동사진 없어도 그만이라고요.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는 건가? 어, 아니네. 과소비이긴 하다, 그치? 잠깐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인조 원몽우니 외병 마감제는 얘기해줬던가? 그럼 쓸모 작동사진 없어도 그만이라고요. 에휴, 말리진 않을게. 에휴, 이런 구두쇠 자식. 어, 한 바퀴 돌았다. 그 말 얘기하자고 하자. 그런 다음에 5,000원 한번 얘기해봐야겠네. 이제 옵션 상황에는 그만하죠. 그래, 무슨 얘기가 얻고 있었더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을 말씀드리죠. 좋았어. 얼마를 생각하지? 5,000! 이제 진짜 정말 제 한계라고요. 와, 5,008이트라. 알았어. 아, 알았다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래,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우리 애들은 선물 사중이 다 글렀구만 이 자식들 말이야. 어? 빨리 갖고 가봐야. 그래도 팔아치운 속은 다 시원하구만. 에이. 아참, 그 상점 주인이 써줬다는 그 증서는 갖고 있겠지?
고맙네. 사장님께 이 가격을 말씀드리면 분명 날더러 정신나간 놈이라고 할 게 뻔하지만 뭐 어떻게든 손을 써보지. 부디 위에 서연들 서류랑 해서 다 가지고 갈 테 말이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우리들 사이에 있는 하나의 끈 같은 게 맺어졌다고 해야 될까? 나 이런 일을 진짜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와 거래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해. 진심이라고. 속았지롱 이 멍청이. 그럼 부두에서 보자꾸나. 선원들을 데려오라고. 세 명 다? 두 명밖에 없는데? 설마 거기에서 구해주네? 그 깜빵에서 구해주네? 아, 세 명까지? 아, 이렇게 해놓고 다시 말을 걸어야 되는 건가? 누구한테 말할 거야? 부두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부두가 어디? 마을? 부두가 어디? 마을 한번 가봐. 해변? 아, 막루인가? 막루는 부두가 아니지. 뭐지? 없는데? 해변? 해변이 제일 맞기는 한데. 이제 마을인 것 같은데. 마을인가? 모든 일은 왜냐면 마을이 딱 봐도 부두가 있음. 아, 마을 맞네. 마을 지나가는 길에 부두 그 뭐지 배 있는 데 있잖아. 아, 그러네. 거긴가 보다. 그럼 뒤를 알고 있는 나는 말리고 싶다 저 거래. 어, 역시 맞네요. 어, 이봐 자네 이제서야 나타났구만. 여기서 널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님들이 자그마치 10분이나 다녀왔지 뭐야.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렇지, 난 단호하게 외쳤지. 이 배는 이미 사랑에 빠진 잔 정년이 있다고 말이야. 진정 그 애의 가슴에 무참히 밟아먹을 거냐고. 어디 내 말이 옳지. 옳고 말고. 자, 눈을 뜨고 제대로 한번 보시라고. 유체역학적인 잘 빠진 몸매를 말이야. 정말 따개비로 뒤덮인 저 미의 결정체 너무 아름답지 않아? 크으. 이 아름다운 광경 정말 내 평생은 잊지 못할 거야. 아, 내 마음을 바꿨어. 아, 역시 그녀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 아, 내 돈을 다 돌려주마. 아름다운 어찌 이걸 금전으로 사고 팔 수 있을까? 아, 그치만 낙장물이란 말도 있지. 아, 맞지? 그렇고 말고. 자, 가지라고 여기. 난 갈게. 어? 아, 아참, 내 정신 좀 봐. 항해에 관해서 이 무료 책자는 어때? 자,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해도 스탠리 선박 시장, 응? 알지? 아, 이럴 자선 그 2년 무료보다 서비스 선택했어야 하는 건데. 어이, 오랜만이야. 어떻게 알았지?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잖아요. 손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데 굳이 거래할 이유는 없잖아. 아니, 돈이라뇨? 그래, 왜 이거 하면 당연히 돈 주는 거? 맞지? 일단 제가 와줘서 고마워 칼라. 자꾸 내 신경 건드리는 소리 할래? 아, 밑에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 하지. 저것도 웬 침을 일부씩 찍는 안파선이야. 저런 고물뜨기가 길을 막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 배를 무슨 수로 여기에 정박시키려고. 짐 끈들은 다 어딨지? 들고 오라고 시킬 짐이 우리 집에 안 가득 있는데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배는 도대체 어딨냐고. 사람들은 다들 어디 있지? 이거 생각했던 만큼 쉽지만 않겠는데. 제2장 여정. 클릭. 프레바니 스리브드는 선장의 용기와 지도력하여 바다 원숭이는 드디어 항해에 나섰다. 항해 장비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선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기나긴 바다 여행을 계획하는데. 먼저 제군들, 그대처럼 훌륭한 성원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여긴다. 우리 여정은 그리 쉽지만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인내심을 발휘하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팀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각자의 힘을 수여하도록 하겠다. 우리 속여서 여기까지 데려온 주제에 뭘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아, 목록을 만들어봤는데
소교사가 진짜 맞는 말이다. 정덕님을 구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 정덕님이 자기 앞가리 하나 못 하시는 분이겠어?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멋진 배도 한 척 있겠다. 아니 멋진 건 모르겠고 하여튼 배도 한 척 있겠다. 차라리 방향탄을 밧줄로 묶어놓고 맘 편하게 정처없이 달려보는 건 어때? 안 그래도 서태니는 좀 할까 하는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나도 최근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나야말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럼 만장일치였다. 카리브의 유람선 크루즈 여행. 오호. 난 이제 죽었다.